예, 안녕하세요. 선박 종합설계 2021년 1학기 수업이고요. 이번 내용은 경화중량입니다. 경화중량 추정이고, 원래는 경화중량을 한번 올렸었거든요. 근데 파일이 제가 올려놓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계산에서 뭔가 좀 틀린 게 많아가지고 아예 새로 찍기로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경화중량 해석한 PDF 파일은 원래는 제가 손으로 그냥 써서 올렸는데, 하는 김에 엑셀로 새로 만들어서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학기 시작할 때쯤 사이버 캠퍼스 열리면은 여러분들도 같은 파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해보시죠. 우선 저번에 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해야 되는 게 6300톤급 벌크 캐리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럴 거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지. 그래서 나중에라도 배가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하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미리 찍어놔도 괜찮겠다 해서 찍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우선 한번 보시죠. 그래서 6300톤급 벌크 캐리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양이 63,000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이라는 게꼭 우리가 옮겨야 되는 짐 말고, 다른 거뭐 대표적인 거로 연료, 기름이라거나 아니면은 거기 타는 사람들이 쓰는 물이라거나 이것저것 화물들을 다 합쳐서 63,000톤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63,000톤이 주어졌으면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배가 가는데 쓰는 기름, 배가 멀리 갈수록 기름을 많이 실어야겠죠. 그러니까 항속 거리가 뭐몇 노트 몇 마일이다, 아니면은 항해하는 날짜가 뭐한 60일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기름량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마시고 뭐 씻고 할수 있는 물이에요. 바닷물이 아니라. 그 청수도 뭐 항해 날짜에 맞춰서 실어야겠죠. 사람들 수랑 항해 날짜를 고려를 해서. 그거 말고 뭐 다른 것들도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뭐 식량이라거나 뭐 이것저것 있겠죠. 많진 않지만. 그걸 다 하고 남는 양이 우리가 옮길 수 있는 화물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중요한 평형수도 빼먹었네요.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평형수는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걸 다 채운 다음에 남는 양이 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량이 정확히 63,000톤은 아닐 거란 거죠. 어쨌든 그 남는 무게에 대한 화물 무게를 실을 수 있을 만큼의 화물 칸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저번에 영상에서 했던 것 같은데, 주요 선박들을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책이 있고요.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갔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찾아도 바로 공개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DWT 63,000톤급 선박의 치수는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한이 정도 크기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화중량을 따져야 되는 상황에서 뭐 길이는 LVP로 생각하시면 되고, 폭은 중요하죠. 당연히 폭 중요하고, 그 다음에 흘수가 13.3m 기준 흘수를 썼거든요, 이 해석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배를 그려보면은, 잘 그려져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를 그려보시면은, 흘수선이라는 데가 수면에서 제일 배 밑바닥까지 길이가 흘수잖아요. 여기서는 뭐 T라고 많이 씁니다. 아니면은 책에서 D라고도 쓰긴 써요. 그 다음에 수면에서 갑판 위에까지 올라간 걸 우리가 권현이라고 하죠. 그걸 다 합친 거를 우리가 배의 형 깊이라고 하는데, 그걸 주로 D라고 쓰죠. 이거는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깊이를 봤을 때, 여기 이 책에서 설명한 사항들 중에 깊이 얘기는 없거든요. 흘수만 있어요. 수면 아래로 몇 미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이가 얼만지, 아니면은 권연도 알아야겠죠. 권연이 얼만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그냥 뭐 경화중량은 추정은 해야 되니 대충 한 5m 정도로 권연을 추정을 했습니다, 이번 해석에서는. 다만 여러분들이 실제 종합설계에서는 권연도 정확히 규정을 따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권연 더하기 흘수가 깊이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서 제가 건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5m라고 쳤어요. 5m로 하면은 배의 형 깊이는 18.3m가 나오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드래프트는 뭐 따로 신경, 아직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직, 왜 계속 아직이라고 하냐면은 실제 상세 설계, 그 종합 설계 과제가 나오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디자인 드래프트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종합 설계도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하나의 과정을 따라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라가는데 꼭 이게 디자인 홀수냐 스캔틀링 홀수냐 그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스캔틀링 홀수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이것저것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감이 잡혔을 때 이제 디자인 홀수는 얼마를 맞춰야 됩니다라고 설계 과제에 나올 거거든요. 그걸 따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력에 대해서는 엔진 이런 거 쓴다라고는 저번에 설명을 한거 같네요. 그 다음에 다른 책에서 보면은 벌크 캐리어에 대해서 일반적인 CV 값은 한이 정도 나온다라고 돼 있고 지금 앞에서 주어진 홀수, 폭, 깊이 이세 가지죠. 홀수, 폭, 길이. 이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CV 값을 적용을 하면은 만재 배수량이 나와요. 만재 배수량이 한 6만 후반에서 7만 톤 정도 됐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재화 중량은 6만 3천 톤이고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화 중량이 문제가 되는데, 경화 중량을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만재 배수량에서 재화 중량을 빼주면은 그게 경화 중량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요 책을 보면은 바로 밑에 경화 중량이랑 재화 중량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된다 써져 있어요. 0.1에서 0.15. 그렇게 계산하면은 한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만재 배수량 범위에서 재화 중량 빼주면 대충 얼마 나와요? 한 4,000톤에서 한 8,000톤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경화 중량 비율이랑 비교해 보면 한 7,000에서 9,000톤 나오는데 좀 범위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둘 다를 만족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한 8,000에서 우리가 한 9,000, 뭐 여기 9,500톤까지 써져 있으니 한이 정도 범위는 경화 중량으로 현실적으로 나오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을 수가 있죠. 목표치예요, 이게. 그 다음에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앞에서 DWT에 대해서 배 크기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여기 있죠. FDES 값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벌크 캐리어, 벌크 운반선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의 추세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6만 3천 톤이니까 한 여기쯤에서 쭉 올라가면 만나죠? 그때 FDES 값이 한1.3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35는 LPP, 비 우리 아까 32. 몇 미터 했죠? 스캔틀링 홀수 아까 13.3. 얘를 DWT 얼마였어요? 63,000이었잖아요. 얘로 나눠주면은 얘도 T라고 쓰자. 63,000으로 나눠주면은 한1.35 정도가 나온다라는 일반적인 배들이 구성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LPP, B, T 세 개의 값을 곱한 값이 대충 어느 정도 범위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수 있죠. 그다음에 위에 있는 배들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 있잖아요. 뭐 길이 195m, 폭 32m.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FDS가 1.3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서 조사한 것도 어느 정도 이게 통일성이 있는 값이긴 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를 설계할 때요 치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배의 전체적인 큰 숫자를 정하고 있는 거죠. 길이, 폭, 홀수 같은 거. 그 다음에 홀수는 지금은 스캔틀링 구조 홀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설계 홀수가 얼마로 과제에서 지정된다면은 그 설계 홀수를 적용을 해야겠죠. 만약에 과제에서 설계 홀수가 한 11m가 나왔다. 예를 따라서 한 11m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1m가 나왔다고 하면은 얘를 11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LPP 곱하기 B가 대충 어느 정도 값이 나와야 되는지가 범위가 또 정해지는 거죠.
그럼 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배가 날씬한 게 좋으니까 B를 뭐 그대로 하고 LPP를 늘릴 거야. 뭐 아니면 거꾸로 해도 되지. 그런 식의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경화 중량을 추정하는 얘기로 넘어와서 그럼 아까 앞에서 만재배 수량이 얼마인지 대충 구했잖아요. CB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CB는 0.8에서 0.8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숫자들 아까 L, B, T 세 개의 숫자가 정상적인 범위냐? 이걸 보니까 맞는 거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 LBT랑 CB를 가지고 배수량을 구한 요 치수가 틀리진 않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부피로 나온 배수량에다가 물의 밀도, 바닷물 밀도를 곱해주시면 걔가 배의 무게가 될 텐데 전체 무게는 경화 중량 더하기 재화 중량. 재화 중량은 63,000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 경화 중량이 한이 정도 나오겠다라는 거죠. 범위예요, 범위.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9,894톤을 맞춰도 되는데 경화 중량이 작을수록 배는 그만큼 같은 짐을 실을 수 있을 때더 가볍거든요. 그렇죠? 더 가벼 경화 중량이 작을수록 경화 중량이 작을수록 배가 가볍고 그다음에 만재배 수량도 줄겠죠. 만재배 수량이 줄면은 배가 수면 아래 면적이 작아지는 거예요. 부피가. 그러면은 저항도 줄겠죠. 저항이 줄면은 그만큼 작은 엔진을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엔진을 쓰면은 또 경화 중량이 줄거 아니에요. 엔진 무게도 줄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화 중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근데 경화 중량은 단순히 누구 하나가 열심히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뭐 엔진도 줄여야지 거기에 맞춰서 저항도 해야 되지 구조도 그만큼 가볍게 해야지 등등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조별로 작업을 한다면은 모든 조가 다 달라붙어서 조원이 다 달라붙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화 중량 관련한 예시로 여러분들한테 좀 비교를 할 만한 배로 K 수프라막스라는 영구용 선형을 들고 왔어요. 저번에 그 벌크 캐리어 얘기할 때이 배도 좀 소개했었죠. 공동 연구용으로 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엑셀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성능 분석을 했어요. 저항 시험을 했고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저항 추진하는 사람들이 배 선형을 바꿀 거 아니에요. 뭐 K 수프라막스 말고 나는 이제 거기서 배를 날씬하게 뭐 뚱뚱하게. 근데 그러면 그 저항을 추정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항을 추정하고 동력을 추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나오는 중간값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배를 하나를 설계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배 하나를 만들었는데 얘 정말 배 같지도 안 생겼네. 위에서 봤어요. 뭐 여기 화물 하면 엔진 있을 거고 화물칸 한 많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면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배가 이제 여러분들이 엔진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선 필요 동력을 알아야죠. 전달 동력. 전달 동력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유효 동력 알아야죠. 근데 유효 동력을 여러분들이 새로 설계한 배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겠죠. 그럼 그 추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수업에서는 뭐 CFD를 해서 해석을 하는 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저항 추진 수업 때 여러분들이 했던 그 추세선 있죠? CR. 추정식. 그걸 쓸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그냥 CFD나 CR 추정식을 써서 맞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는 건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K 수프라막스 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을 때 CFD든 CR 추정식을 썼을 때 요게 나와줘야 된다. 여러 기관들에서 해석을 했는데 그냥 크리소커 갖다 쓰시면은 그게 아마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희가 통일성은 있어야 되니까 뭐 물론 다른 기관들 거 해도 되는데 크리소 걸로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거기 나오는 CR 값이 있잖아요. 그럼 14.5노트 설계 속도에서 CR 값뭐한1.0 사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FD를 하시든
CFD를 하시든 CR 추정식을 쓰시든 아 CR은 한 1.04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시고 K 슈프라막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배를 좀 어떻게 주물주물해서 다른 형식 배 형상을 좀 바꾸면은 그때 나오는 CR은 얘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비교용으로 데이터를 하나 드린 거예요. 근데 케이스 프라막스는 보면은 배 길이는 똑같은데 폭은 좀 넓죠. 아까 32m였는데 그 다음에 흘수는 11.2m인데 이 배는 다행히 뎁스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비교했던 배는 뎁스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선박 아래 흘수만 얘기했기 때문에 뎁스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거 18.45m니까 거의 비슷한 체급의 배거든요. 그러니까 18.45m면은 흘수가 이걸 때 한 18.3m 정도로 여러분들이 뎁스를 가정을 해주면은 건현이 5m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래서 18.3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케이스 프라막스랑 비슷한 값을 갖도록 해서. 여튼 그렇게 했고 흘수 11.2m 디자인 흘수에서 스캔틀링 흘수 아니죠. 디자인 흘수에서 이렇게 했더니 배수량이 한 65,000제곱미터 정도, 3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목표로 한 만재 배수량은 한 7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걔보단 좀 많이 작죠. 왜 작아요? 폭은 큰데 지금 흘수를 11.2m로 했잖아요. 우리는 13.3m 할 건데 흘수가 더 작기 때문에 물에 잠긴 양은 좀 더 작아서 배수량이 작을 거고 그 다음에 12가 0.82 정도. 우리가 앞에서 가정했던 12 값이랑 비슷하죠. 그게 될 거예요. 여기서 지금 프리보드는 디자인에서 뎁스의 차이인데 우리는 스캔틀링에서 지금은 뎁스의 차이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보드가 여기선 이건데 우린 지금 5m로 생각하고 있죠. 건연 계산 규정은 다음에 따로 영상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 프라막스 선형에 대해 이제 쭉 정리를 하자면은 유효 동력이 있고요. 어디냐? 네, 유효 동력이 5,100이라고 나와 있고 설계 속도에서 설계 속도 14.5노트예요. 5,100이고 그 다음에 PD 전달 동력이죠. 한 73,000kW 정도가 나온다. RPM은 116이다. 하고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전달 동력이 이거니까 C마진 15% 해주고 그 MCR에서 10% 해줬거든요. 10% 그렇게 해주면은 9,400kW 정도가 나와요. 9,400kW가 나왔을 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프라막스의 동력은 여기에 있었죠. 한 9,000kW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프라막스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항이 크든 뭐 추진 효율이 조금 안 좋든 간에 해서 동력이 좀 크게 나왔구나. 심지어 지금 이 배는 배수량도 작게 산정된 상태잖아요. 64,000톤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배는 지금 한 7만톤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서 케이스 프라막스의 동력 성능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EDI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을 줄이기 위한 뭐 프로펠러 설계를 바꾼다거나 저항을 바꾼다거나 특히 저항을 줄인다거나 하는 설계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잠깐 쉬었다가 있습니다.